성추행으로 좀 드시고 왜 생각해놨어요? 네, 상의치고 포지치하고 있습니다. 알았죠? 아,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처음 봐요? 네. 아, 촌스럽게 왜. 아니, 어렸을 때 어머니 거 손을 봤잖아, 내가. 아, 못봤어요? 많이 힘들었죠. 이해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 보실 도구는요,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도 아마 많이 갖고 놀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도요,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만져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번에 보여드릴 도구. 이거예요. 네, 자동자동방이잖아요. 네, 저도 참 좋은데요. 아, 누구나 손가락만 있으면 다 가능할 거예요. 자, 대체 어떤 비빔밥을 생각할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뭐냐. 나랑 프린트 하세요. 네, 두 가지 비빔밥을 들고 만났을 때 자, 어떤 비빔밥을 해결해드릴 제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양손 잡고 있으면요. 자, 보고 계신 여러분들 대충 네, 무엇이 될지를 진작을 해주셨어요.